추천 우덕. 허리, 제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당신은 인도 최고의 계급이고 나는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내 신분이 문제라면 최고 계급 따위 버리겠어요. 아씨,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네가 감히 천한 계급의 남자와 진심으로 이예비선에 죽고 싶은 거냐?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최상위 계급 출신 라시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속한 가장 높은 신분인 브라만, 그 아래로 귀족 신분인 카샤트리아, 그리고 서민 신분인 바이샤, 노예 신분인 수드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천한 계급 달리트가 있죠. 오늘 샤인머스켓이 달달하네. 브라만 계급인 아가씨를 위해 저희가 새벽을 일어나 힘들게 구해왔어요. 정말? 다들 고마워. 전 최상의 계급이었기에 돈, 명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이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토록 편안히 살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란 걸. 자, 친티 타임을 즐겼으니 슬슬 사원에 기도하러. 아니, 더러운 놈이! 제일 천한 달리트 계급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지? 저 남자 불가촉 천민이에요!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더러운 계급이죠! 감히 달리트 주제에 사원에 기도하러 왔나봐요!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천한 계급이라도 신께 기도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 남자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저는 그렇게 불가촉 천민 신분의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죠. 저기요! 네? 전 라시라고 합니다.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조금 만나보지 않을래요? 저희의 사랑은 그렇게 저의 열렬한 대시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커리! 라시! 많이 기다렸어요? 아버지 몰래 오느라 한 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네? 농담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난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커리, 저희는 신분 차이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만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요즘 아버지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들키지 않게 더 조심해야. 라시!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아버지! 그 천한 달리트 사는 놈 만나러 가는 거냐? 어떻게? 사람 써서 다 알아봤다! 감히 브라만 계급이 불가촉 천민을 만나다니! 네가 내 손에 죽고 싶은 거구나! 야! 인도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자를 죽이기도 하는데요. 커리, 아버지가 날 명예살인하려고 해요! 당신 마을로 데려가서 숨겨줘요! 아니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커리를 따라 최하층 계급이 사는 달리트 동네에 가게 됐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배가 고파! 이게 달리트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지옥이나 다름없는... 라시! 누추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당신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달리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때 제가 브라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죠. 또한 이런 끔찍한 신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요. 커리, 난 이제 평생 아버지한테서 도망다녀야만 해요. 이런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요? 당신을 지켜주겠지만 결혼은 못해요. 커리, 제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당신은 인도 최고의 계급이고 나는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내 신분이 문제라면 최고 계급 따위 버리겠어요. 아씨,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네가 감히 천한 계급의 남자와 진심으로 이예비선에 죽고 싶은 거냐? 저는 그렇게 저의 명예살인하러 온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죠. 현재는 커리와 함께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버지가 언제 들이닥쳐서 절 죽일지 너무 두려워요. 현재 인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태어난 신분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께서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신분 제도가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